약간 장독대 아가씨처럼. 아유. 자, 짐을 싸봅시다. 지금 근데 베를린 또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40일 만에. 왜 또 가시는 건가요? 사람들이 나한테 거기 남자친구 생겼냐고. 거기 남자친구 생겼어. 그래서 베를린이 주는 느낌이 저한테 되게 많은 영감을 주는 게 있었고, 이제 제가 곧 차기작 촬영을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휴가? 그래서 겸사겸사 보통 제가 여행하는 스타일이 현지에 뭐 친척, 친구 뭐 누가 있고, 저는 이제 혼자 시간 될 때 갑자기 떠나는 스타일이라 베를린을 가게 됐습니다. 당첨. 우리 구독자님들은 연예인은 여행도 많이 다니고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여행을 한번 하기 위해서 소위 빡세게, 엄청 빡세게 이 여행을 위해서 한국에서 너무 진짜 바쁘게 지내고요. 그래서 또 여행 가서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정말 그 지금 약간 전쟁 같은 2주를 보내고. 키디오 이거 하나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행 다닐 때 뭐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큰 게 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지금 이게 날씨가 너무 춥다 그래가지고 모르겠네. 짐을 싸보겠습니다. 일단 베를린에서 입을 옷들을 대충 좀 꺼내놓긴 했거든요. 짐을 쌀 때 운동복을 꼭 하나 챙기고, 선글라스를 꼭 챙기고, 모자를 챙기고, 스카프를 챙기고, 가디건, 캐시미어 같은 니트류 언제 추울지 모르니까 공통적으로 챙기는 것 같고요. 이제 메인 의상, 어떻게 혹시 좋은 데 밥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은 그냥 대충 메인 의상을 한두 개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돌려입는 스타일이에요. 여행 갔을 때 신발은 그냥 가능한 돌려서, 이게 지금 이제 메인으로 가져가는, 혹시 좋은 데 갈 수도 있으니까. 등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네. 베를린이니까 블랙으로 여기 등이 이렇게 돼, 파져 있어. 예쁘지? 레이스 바지야. 여기 레이스 있어. 이렇게 레이스. 이거를 여기 안에 입고, 여기는 이제 여름이면 가능하지만 좀 강하니까 추우니까 바지 여기 하나, 여기서 레이스 넣고 이렇게 입으려고. 운동복도 거기서 갑자기 저기 준비하기가 어렵잖아요. 많이 가져가지는 않지만 두 개? 안 가져갈 땐 한 개? 긴 팔을 입어야 되겠지? 춥다고 하니까 흰색 입을까? 흰색 한 개만 챙겨. 빨면 되니까. 이 바람막이 바지가 진짜 좋은 게 가볍고 보온성도 진짜 좋고 너무 얇아. 이거 봐, 이렇게 이렇게 춥다고 하니까 이걸 하고. 목폴라가 두 개는 필요할 것 같아. 무슨 색 가져가야지 옷이랑 어울리지? 띵 띵. 이게 낫겠다. 그 어떤 사람들은 막 트렁크 열어놓고 한 일주일씩 생각나는 거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다녀서 그런지 이 짐 싸는 거를 되게 좀 귀찮다? 스트레스? 이게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블랙 목폴라 가져갈까 말까 말까. 블랙을 혹시 또 하나 챙겨봅니다. 아, 그 돌돌이를 좀 여행 갈 때는 챙기는 편인데, 친구 집에 가는 거니까 걔네 집에 아마 있을 거예요. 기본 티셔츠 좀 가져가면 되겠다. 정말 바로바로 고르시네요.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그냥 보이는 거, 그냥 보이는 거 입는 거예요, 뭐. 자, 두 개만 가져갈게. 아, 여기 캐리어도 엄청 많으시네요. 용도에 따라서 다 쓸모가 있어요. 근데 거의 이거 제일 많이,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하하하하. 저의 최애 트레이닝복이에요. 진짜 가볍고 따스워. 너무 많이 입어서 포슬포슬한 게 죽었는데, 이런 옷들은 또 좀 큰 게 예쁘더라고.
모자도 필요하니까 모자 하나 챙겨놓고 러닝할 때 모자를 써야 되니까 러닝 모자도 넣고 이런 모자가 되게 여행 갔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모자들 온갖 스카프 좋아? 스카프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많이 모아놨어요 캐시미어 목도리인데 목을 이렇게 딱 붙일 수 있거든요 귀엽게 내가 옛날에 만든 거야 어 진짜요? 응 스카프는 이거 두 개만 가져갔고 뭘까?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에르메스 인보이스가 왜 여기 있지? 뭐 샀어? 장갑은 혹시 몰라서 가져갈게 시크하게 가죽 한번 가져가볼게요 예쁘지? 이런 아이템은 그냥 무난한 걸로 일단 챙기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고 갑자기 놓고 싶은 거 넣는 거예요 운동 선글라스, 그냥 선글라스, 안경 안경 껴야 되거든요 하나 더 챙겨 더 챙기고 이모! 아! 귀뚜라미야! 빨리 와봐! 아! 이모 없으면 못 살아 심쿵이 하지 좋은 의미로 심쿵이 아니고 그냥 나쁘게 심쿵 당했네 귀뚜라미도 베를린 가고 싶었나 봐요 약간 짐으로 돌지 캐리어 쪽으로 만약에 열었는데 여기서 나오면 진짜 아우터만 챙기면 돼 아우터 아 근데 너무 고민이에요 세 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가져갈 거야 이 반짝반짝 베를린이니까 저 혹시 클럽을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걸 보면 빅뱀인가? 또 반짝이가 있으니까 얘를 되게 뚱뚱해가지고 귀엽지? 힙하지? 트렌치 러버라서 트렌치만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롱 책도 챙겨야 된다 아 책을 챙기세요? 책이랑 아이패드 가져가요 항상 날 때마다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비행기 안에서 다 읽어가지고 가서 그냥 그 친구 주고 오죠 그런 데서 약간 커피 같은 거 시켜가지고 책 보고 그러면 되게 로컬 느낌 나면서 되게 행복해요 로컬 느낌 좋아하잖아 이가 내가 지금 읽다가 말았거든요 요즘에 영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단어 그냥 시간 날 때 외우면 될 것 같아 이건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고 숨어서 몰래 혼자 외워야지 간지가 안 나니까 제 친구 주려고 하나씩 걔한테 필요한 거를 다 모아놓는 거야 갖다 주려고 엄청 많지 별의별이 다 있어요 다시 육수 김 지난번에 갔을 때는 김치랑 막 밑반찬이랑 이런 걸 갖다 줬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올 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왔다고. 이거를 다 주고 오면은 가방이 가벼워지니까 손이 편하겠지? 얼마 걸렸냐면 한 50분? 40분? 엄튜브 여기서 3시간 대기하고 다시 베를린 경유할 것 같아요 베를린 도착 해보십시오 진짜 새 가방이야 이게 너무 필요해. 그게 오리지널이래. 캣토톱은 없대. 없대. 비타민 샤워기. 어머나 세상에 이런 거 너무 필요했어. 물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시리야. 조용히 해. 나 지금 바쁘다. 뭐래?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센스 있다. 코코 김. 이 김 진짜 맛있어. 혹시 판매하시는 분 김신가? 모르 안
너무 아재 개그 아닙니까? 신나고. 호주아, 그래. 이 얘기를 내가 못했는데 네가 알아서 다 해왔네. 했는데. 칼라가 안 보여. 나 우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해요. 아, 난 눈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어? 제일 좋아. 그때 요리 해 먹으니까 왠지 이게 하시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가 갖다 준 멜치 대가리 뗀 거 그거 어저께 너 된장찌개 끓일 때 아낌없이 8마리 9마리 넣으면서 이제 몇 마리 안 남았네 이러면서. 그거는 완전 엑기스야. 여기서 구웠어. 가볍네. 제가 사온 보이차인가요? 네. 생차. 보이차, 색깔이 아주 생차. 맑습니다. 네. 그게 나와? 유튜브에 자, 나올 거야? 이 집의 레이아웃을 바꿔놓고 가겠습니다. 방 주인한테 물어도 안 보고 자기 멋대로 저래. 방주신. 체인지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어요. 자기 멋대로 자네 웬일이야.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여기가 침대인데 너무 갇혀 있고 이 집의 구조를 좀 바꿔주고 가겠습니다. 엄지환의 러브하우스. 따라라라. 네, 여기 이렇게 가로막혀 있던 굉장히 답답한 벽장을 제가 이 벽쪽 사이드로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쪽에 있던 사이드 테이블 막 숨겨져 있던 아이들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 레이아웃을 붙였고요. 나무들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던 거를 하나씩 이렇게 뒀습니다. 소파 위치와 테이블 위치를 바꿈으로 인해서 소파에 앉아서도 저쪽 뷰가 보이고 거실에 앉아서도 저쪽 뷰가 보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봤어요. 빨래가 널려 있는 점은 몹시 죄송하지만 베를린에 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나는 날 빨래를 쫀쫀하게 말려줘야 됩니다. 러그도 조금 안으로 이렇게 좀 제가 밀어 넣어서 공간을 약간 확보했습니다. 집이 훨씬 넓어졌죠? 오늘의 엄선생 뭐해? 너 가고 나서 맨날 기억하라는 거야? 좋네요. 고마워. 오며 가며 뽀뽀하고 다닐게. 스티커에다가. 이제 그만 쉴게요. 피곤했다. 헬로. 오늘의 집 엄선생께서 제 배치해 주고 간 저의 아담하고 따뜻한 집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주 대만족 중입니다. 오늘 해가 예쁘게 나고 있고요. 바이바이. 차우차우. 번식장이나 펫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건강한 반려견, 반려묘 입양 문화가 형성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친구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친구는 4살 암컷 말티즈 지하입니다. 활발한 성격의 지하는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분리불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한 사랑으로 오랜 시간 지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지하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실 분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